자기가 원하는 거 소원 한 가지는 조상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다 그러시거든. 근데 너무 이뻐라 하시고 도와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막 웃는 모습이 보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항상 이 돼지띠 분들은 운세하면은 맨날 마지막에 나와서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 띠만 나오려면 맨날 기다려야 되니까. 맞아 맞아. 지치지.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돼지띠 분들 또 신경 많이 써서 이제 한번 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돼지띠 분들 좋은 띠로 뽑아주셨어요. 네네. 뽑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작년에 운이 들어왔어. 작년부터 운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갖고 오히려 나가는 형국이었어. 거머 쥐었는데 뺏겼다 해. 억울하지. 근데 우리 이 돼지띠 분들이 기회가 또 들어오는데 얼마나 잘 잡고 어디서 딱 끝나느냐, 딱 내가 딱 손절을 하느냐, 요게 관건인 것 같아. 예, 좋습니다 돼지띠. 그럼 나이대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볼게요. 첫째 27대는 우리 돼지띠 분들 좀 운세가 어때 보이시는지. 외로움도 많이 타고. 27 돼지띠들이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이 조상에서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시험이 됐든 취업이 됐든 연애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거 소원 한 가지는 조상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다 그러시거든. 근데 너무 이뻐라 하시고 도와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막 웃는 모습이 보여. 27 돼지띠들이 막 웃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건배하는 모습 보여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네네. 그 다음이 39대는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가 어떤지. 우리 39 돼지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투잡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투잡을, 그러니까 좀 욕심을 낸 거지. 그런데 올해는 조금 욕심을 하나 버리고 하나로 좀 가면 좋겠다 싶거든. 하나로 가면은 두 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고 신경 덜 쓰면서 금전적으로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러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벌리지 말고 하나로 한 개로 집중해서 가는 게 훨씬 올해는 신춘년에는 더 내가 득을 보는 해니 너무 욕심 부리지만 않으면은 돈은 번다 그러십니다. 예, 벌리지 마라 그러셔요. 벌리지 말고 하던 거나 해라. 하던 거나 해라. 예. 51세 분들 작년에 관제다 손재수다 많이 때려 맞으셨어. 돈은 버셨어 이분들이. 운은 들어와갖고 돈은 벌었는데 그게 욕심을 화가 돼가지고 욕심을 화가 불렀다 그래. 그래갖고 관제다 금전에다 사기수까지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들어오니 그거를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잡아라. 대신에 기회는 들어오는데 좋은 사람 사기꾼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길러가지고 너무 그냥 칭찬만 해주는 사람한테만 너무 솔깃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가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63세 돼지띠 분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분들이 아파. 몸이 좀 아프고 이렇게 기운으로 봤을 때는 60대가 아니라 70대 몸으로 지금 보이셔. 그 정도로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수전으로 들어오시고 이 다리 쪽으로다가 다리 저는 거, 다리 다치는 거, 이 하반신 쪽으로다가 다칠 위험 있으시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일복은 늘어나 또 이분들이 일복은 늘어나니까 몸수는 안 좋은데 금전이나 일복은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또 아쉬워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고 막 너무 일을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양력 10월 정도 돼가지고 내가 탕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를 잘하셔라. 금전에 돈은 들어오나 건강으로 아플 수 있는 수전이시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만 않고 가시면 되겠어.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자손으로 인해서 승진이다 합격이다 소리 들을 일도 있으니까 그걸로는 기뻐가지고 웃을 일 있으시겠어. 예. 감사합니다. 네.